자리에는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험한 가시밭길을 달리다 보니까 때로는 인생에 돌부리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장애물에 걸렸습니다. 어떤 덫에 걸려서 눈에 보이지 않던 덫에 걸려서 발목이 잡혀서 올감이 쉬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덫에 걸린 사람들, 왜 그럴까요? 누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형통하지가 못합니다. 그 형통이란 것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무것도 잘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원인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들어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시대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단히 간곡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 성입니다. 왜 7대 불가사이냐면 현대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여리고 성이 어떤 곳이냐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성인데 이중벽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학설에 의하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돌이 하나 둘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고대 지역에서는 누구나 사막 한가운데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기중기도 없습니다. 크레인도 없습니다.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동차 중장비 없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어떤 돌은 직경 8m가 되는 그리고 넓이가 2m 이상 되는 돌들이 무수하게 사막 한가운데 지금 모래 속에 파묻혀 있기도 하고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돌들이 이 끝없는 사막에서 수많은 돌들이 옮겨와서 그리고 거대한 약 8m 높이로 쌓아올리는데 이 돌을 어떻게 해서 들어올렸을까? 불가사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이제 마치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대장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여호수아 5장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대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역시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여호수아 5장 1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오늘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군대 장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냐 했더니 14절에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해서 왔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기서 군대란 말을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만물이란 말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체들입니다. 모든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원래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리고 구약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번역이 되어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칼, 처바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칼, 처바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콜, 차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바라면 군대란 말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란 말은 군대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물을 군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물체를 가리켜서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이 통치자인데 군대는 조직이 있습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지휘관 말에 살고 죽습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지휘체계가 분명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차바 군대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 천하 우주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여기에 누가 대장이십니까? 지으시니 하나님이 대장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은 말 한마디에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우주가 질서 정연한지 아십니까? 한 가지 계절을 보면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뚜렷합니다. 시차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우리 하나님은 군대 대장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통솔하시고 지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 불가사의합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철벽옹성입니다. 요수아 5장 13절에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 설 때 이 장면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수아의 모든 관심은 여리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근심과 두려움, 불안, 염려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면 저것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음은 여리고의 문제 여리고를 향해서 늘 거기에 집중되어서 고민합니다. 밤낮없이 여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여리고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 내 몸에 찾아온 무서운 질병, 가족이 찾아온 무서운 질병, 속수무책입니다. 자녀가 불행을 당하고 있을 때
부모는 속수무책입니다. 마치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유대 관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얼굴을 땅에 엎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이 사람은 무슨 소리 듣고 싶었을까요? 지금 눈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줄로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리고 앞에 왔을 때 하나님 군대 대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수아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니면 너에게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마. 그러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뜻밖의, 전혀 여리고와 상관없는, 전혀 여리고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룻기서 4장 8절에 가면 당시 유대인 관습은 발에 신을 벗는 것은 육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발에 신을 벗는 관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가나안 땅 지금 들어오는데 너 육신의 것을 포기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은 너 육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육신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바로 건너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인간의 힘으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육신의 방법은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여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 방법으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요단강 여리고 들어가는 시작부터 전부 하나님 힘에 의해서 철저하게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너 육신의 방법을 못 들어가. 육신 것을 포기해라. 오늘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내 방법으로 했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치명타를 맞아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려져 버리는 이런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이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이까 잔뜩 기대를 했는데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관심을 두시지 않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 육신의 것을 포기해. 너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여리고선 너 육신의 힘으로 그 이기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이로부터 약 1400여 년이 흐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려고 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 회복해 주실 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이 땅에 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인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섰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의 상황이 바뀌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듣고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질문했을 때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질문을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전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 증인 되어라. 전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님 앞에 잔뜩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류 같은 이 문제를 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육의 것이 태워져 버려요. 육의 것은 사라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전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육신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그리고 하실 말씀이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강조합니다. 룻기 4장 8절에 내 육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너 육신의 힘으로 너 육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 포기해라. 그러면 칼을 지금 군대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야. 단 한 가지 너는 육신의 것을 포기하면 그러면 육신의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의지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 기록됐냐면 모세에게도 주어집니다. 모세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 지명을 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 육신의 권리를 포기해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세가 육신의 권리를 포기할 만한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마른막대기가 전부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막에서 40년 이 사람은 처가살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찾아오실 때 그의 상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구 양입니까? 장인 양입니다. 80이 된 노인 모세에게는 자신의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러내실 때에 이 사람이 육신에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 의미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의미 속에 어떤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본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사람은 심한 열등 의식에 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처량하고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은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육신의 자신만이 생각하는 권리인데 이거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나마 가졌던 걸 잃어버렸고 나이는 들었고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세상 그렇다고 배경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나이가 80입니다. 재물 한 푼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처가 식구 너무너무 힘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어 살아가는 처가 식구 몇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세상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사막 생활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0.1%도 모세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 삼으실 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 심한 열등감에 40년 세월 살아오면서 온갖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혀도 뻣뻣합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 이런 분 계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배운 지식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그렇다고 권력 하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푸라기 하나 잡고 싶어도 잡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마저 너 육신의 생각 그버려라. 하나님이 서시겠다면 능력은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가나안 땅은 육신의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흐물투성입니다. 열등감이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나가는 사람 보면 기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마저 유기생각 버려라. 이것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을 때 왜 지으셨느냐 하면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그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주신 피조물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전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천지 창조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의미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는 짐승들, 각종 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주시는 한 가지 첫 단어 하나가 복을 주어 하시는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여기 복이 나오죠. 또 한 가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워놓으시고 하실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역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가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서 창세기 1장 22절에 온갖 짐승들이 가시는 복,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첫 마디가 창세기 1장 28절의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역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들어가면 여기서 강조하는 창세기 12장 2절의 복,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복이란 똑같은 내용의 짐승에게도 하셨던 복과 사람에게 하셨던 복,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복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라크, 베레카입니다. 이 말이 무릎 꿇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 천하 우주 만물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은 심지어 짐승까지도 바라크함, 베레카가 되어야 됩니다. 무릎 꿇으라. 이것이 뭘 말입니까?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생육의 복이 와요.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말씀하시고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그것을 왜 돌려보냅니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넘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 약속하실 때 그것은 황금의 땅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물질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너는 거기서 들어가면 네가 육신적으로 거기서 떵떵거리고 부자 되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는 철저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리고 성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을 벗으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들은 이제 한 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가십시오. 이것은 뭘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접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시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군대 대장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왜 내가 군대 대장으로 너희들한테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출애굽기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성경이 강조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여기 군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다 나왔다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꾸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내가 대장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휘할 거야. 그래서 내가 군대 대장으로 왔다. 우리 민족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대장이 되시는 우리 민족의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하나님이 군대 대장 되시는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오늘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주목하세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오늘 이 본문 전체 내용은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실패를 거듭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했다가 아무것도 된 것도 없습니다. 돈 몇 푼 내가 벌었다고 이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은 결코 돈 때문에 성공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아직은 요단강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들어가지도 않는 땅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 발바닥이라 했습니다. 너 발로 밟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야 맞는데 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곳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발바닥은 맨발을 말합니다. 신을 벗은 것을 의미합니다. 너 육의 것 벗어. 너 수없이 했잖아. 그런데 안 됐잖아. 이제는 너 방법 버리고 내 방법을 해라. 그것은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모든 군대 대장이십니다. 만물의 대장이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분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는데 막상 현실을 부딪혀버리면 전부 내 방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제 내년부터라도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궤를 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여호수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성곽을 도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다가 언약궤가 서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이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거기 형상의 금으로 만든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속죄소가 뭘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만나느냐면 그곳에는 늘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 이 피가 한마디로 끼얹어진 이 피는 이 언약궤 전체를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피로 덮어버립니다. 마치 피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어떤 피인가요?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오늘 이 성경 내용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희생제물은 바로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분의 피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이 속죄소를 죄에 얹으라. 이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어떤 것입니까? 피를 뿌리고 피를 덮으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피로 덮은 온 언약궤 전체가 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속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만나를 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했습니다. 만나가 부서지고 만나가 깨지고 만나가 찢어지고 만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만나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깨지고 터지고 부서져서 나온 이 만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이 터지고 찢어져 버린 그리고 처절하게 피가 흐르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생명의 양식일까요? 이제 성탄이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들 성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들려지는 소리는 어느 교회든지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 말구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마구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말구유란 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구유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구유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도 구유라고 말씀합니다. 구유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구간, 말구유 그러면 말만 있던 가축우리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시대 상황은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막에는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는데 가장 많이 사막에서 사용되는 교통수단은 낙타입니다. 약대, 나귀,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여관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관에 가축우리가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가축들을 메어놓는 가축우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낙타도 있을 것이고 나귀도 있을 것이고 말도 있을 것이고 각종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먹이통이었냐면 구유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 당시에 인간들은 죄 가운데에서 이성 없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도 그분은 만나이셨습니다. 아론의 상란지팡이 민수기 17장 8절을 보게 되면 잘려져버린 마른 막대기가 하루아침에 살아났습니다. 바로 부활의 나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만나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죽은 지팡이에서 다시 살아난 살구나무가 된 살구 열매가 열렸던 이 마른 막대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두 돌판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기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 덮었습니다. 예수 보일로 덮어놓았습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온 언약의 전체를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기를 메고 가운데에서 어디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중앙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언약기 되시는 속죄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기를 메고 돌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육신의 것을 벗어던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가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는 자리는 요단강 물이 손살같이 내려오던 이 저주의 물이 사망의 물이 환란의 물이 심판의 물이 멈춰버립니다. 언약궤가 서 있는 자리는 오질 못해요.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에는 사망의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심판의 물줄기가 내려가 거쳐져 버립니다. 여리고 같은 곳도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대로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그분만 찬양하고 높이는 이 축복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왜 어깨에 맵니까? 어깨에 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쩌면 언약궤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악세사리처럼 언제든 내 팽개칠 수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항상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그분을 가장 자랑스럽게 어깨에 매는 그런데 어깨에 매고 할 때 이 사람은 편안할까요? 무척 힘듭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언약궤가 무거워서 마치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처음 멍에 메어오지 않는 나귀는
장정이신 33세 예수님을 통해 모셨을 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 오늘 들어갈 때 언약궤가 들어가듯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율법에 의하면 한때는 율법에 부정한 나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 양, 비둘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들어가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시대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부정한 짐승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덕에 모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통에 얹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환영받습니까? 나귀 혼자 들어가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구 발에 차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돌을 던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더니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높입니다. 겉옷은 가장 존귀한 분에게 표하는 하나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깔았어요. 그런데 나귀가 그걸 밟고 지나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더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인생 가정에 모시면 반드시 내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고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내 인생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당신은 분명 성공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리고성이 오늘 언약궤 앞에서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